진짜 성진가 하면은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거가 제첩. 어, 제첩국. 제첩국 사이서 이거 제첩, 예. 그때는 진짜 따라가... 들고 다니면서 팔았죠? 이고 다니면서. 이고 다니면서. 어, 통에 담아고 이고 다니면서 제첩 사이서. 제첩국 아주머니가 뜨면 집집이 양한 냄비를 들고 줄을 설 정도로 인기였다는데 맛도 맛이지만 영양가도 아주 높다죠? 이걸 먹고 좀 잘 먹고 살아놓으니까 이가 건강하고 지금 골다공증이 없어요. 예, 나도 더 듣고 세요. 야, 나이가 들려도 쟤보다 더 듣고 지금 미래 어르신이 옛날에 젊어서 위암 수술했어요. 위암이 이제 초기가 돼서 수술을 하고 한 일주일 만에 나오셨어요. 한 달 후에 가니까 과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깨끗하다고? 예, 수술을 했을 적에는 간도배랑 안 좋고 그랬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가시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냐고. 아유, 이분이 남편이신데 건강해 보이시죠? 자첩 이거는 우리 할머니 늘 또 잡아가고 먹고. 나 우리 할머니 많이 먹나가 안 되지. 이 몸을 제대로 이거 안 되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사랑하지요. 아, 기가 막히지 그건. 됐어, 이제 가는 거지. 작지만 영양은 아주 만점인 제첩. 특히 메티오닌과 타우린 성분이 많아 간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삶은 후 다양한 요리로 즐기는데 푹 삶은 제첩을 이렇게 저어주면 알맹이만 쏙 올라옵니다. 정말 신기하죠. 하나씩 까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니 고맙기까지 한 제첩. 어디 보자. 요동통 살오른 제첩의 맛은 어떨까요? 한진강에 막 잡은 제첩을 진짜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고 기가 막혀요. 제첩의 변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육수는 제첩을 끓인 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칼국수 면을 꼽아 넣으면 이열, 치열, 여름철 더위 잡는 시원한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제첩 칼국수? 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제대로 돌죠. 어이구야, 진수성찬이네, 진수성찬. 자, 섬진강에서 잡은 제첩으로 우리 어머님이 최고의 만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아, 이거는 칼국수. 예, 칼국수. 어, 요거는. 자, 이거는 제첩을 야채 구워서 만든 회고. 요거는 그냥 이제 찍어서 먹으라고. 예, 초장으로. 아, 또 잔인한 순간. 나랑 자리 한번 바꾸면 어떨까요, 동성이 형? 에? 끝내 주나? 아니, 도대체 제첩 몇백 마리를 한 번에 드시는 거예요?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네. 정말 부럽네, 정말 진짜.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드시니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나? 응? 섬진강의 그 깨끗한 그 향이 제첩에 다 묻어나서 진짜 고소합니다.